안녕하세요. 신촌 종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자, 오늘 본 수능 주요 문제를 풀이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공통의 14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나왔죠? 자, 14번은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단한 문제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가 나왔고요. 요번엔 6월, 9월에는 그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주어지고선 문제를 풀게 됐어요. 이 문제의 특징은 천천히 읽어가면서 특징을 잡아가지고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문제고요. 첫 번째, 우선 AD와 DB가 3대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K, 여기를 2K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인 A 대 사인 B는 8대5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인 A 대 사인 B가 8대5면요.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A 대 B도 얼마라는 거? 8대5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서 8대5라고 할수 있으면 A가 이쪽 길이가 되고 A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또 사인 C죠. 아, 사인 C네요. 자, 사인 C의 맞은편에 이쪽 5가 되니까 이건 5K가 나왔네요. 아주 딱 떨어지게 뭐라고요? 8K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삼각형 누구와? ADE와 또 누구?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양쪽 길이를 곱한 거에 비와 같기 때문에 넓이가 자, 여기서 또 우리가 3K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ADE의 넓이는 누구 곱하기? ADE의 넓이는 사인 A 곱하기 3K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자, 그렇게 마찬가지로 한다면 누구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사인 A 곱하기 누구 곱하기 5K 곱하기 이 길이를 이 전체를 X로 놓으면 자, X로 놓으면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얘랑 얘랑 B가 몇대 몇? 9대 35라고 되어 있어. 여기 9K 제곱이네요. 그럼 35니까 여기 얼마? 맞아요. 이게 뭐가 되면 돼요? 7K가 되면 되겠죠. 이 전체가 뭐가 되니까? 7K가 되니까 여기 뭐가 돼요? 4K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구해 놓으면 이제 그 다음은 잘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세 길이의 비를 알아요. 자, 우리 세 길이의 비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결론을 좀 보고 풀면 좀더 편하거든요. 삼각형 PBC, 즉 BC 길이를 포함하고요. P, 즉 어디에 있는 거? 원 위에 있는 점에 점하고의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수 있냐? P가 여기 위에 있는데 최대값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아, 그러면 뭐 하니까? 수직이니까 아, 우리 요 길이를 구하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 누굴 구하면 좋다? 그렇죠. C를 구하면 좋겠죠. 그래서 누구 할 거냐면 코사인 C는 자, 코사인 C니까 뭐예요? 2 곱하기 8K 곱하기 7K 분의 자, 어디? 이 길이 제곱, 뭐야? 7K 제곱 곱 더하기 8K 제곱 빼기 5K의 제곱을 알수 있죠. 자, 얘를 계산해 보면 분모는 7, 8에 56, 112K 제곱 분의 여기는 얼마죠? 49K 제곱, 여기는 64K 제곱, 여기는 25K 제곱이니까 빼주면 88K 제곱이 되죠. 얘를 우리가 8로 약분해주면이 아니라 8로 약분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 뭐 잘못했네? 112K 제곱. 8로. 자, 우선 4로 약분해 볼게요. 4로 약분하면 28, 아, 맞죠. 28분의 22가 되고요. 다시 또 약분하면 14분의 11이 되죠. 맞아요. 정확하게 계산했죠. 자, 14분의 11이 나와요. 자, 코사인 C가 14분의 11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자, 우리가 코사인 C의 마주 보는 면이 5K고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맞아요. 뭐가 나와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7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러면 우리 누굴 구해야 돼? 맞아요. 사인 C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1이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하면 사인 여기다 대입 그냥 할게요.
기입하면 얼마 되죠? 196분의 121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1이니까 사인 제곱 C는 196분의 75가 되고요. 사인 C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사실? 14분의 5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갖고 우리 뭘 구할 거냐면 K를 구해야 돼요. K를. 자, K 어떻게 구할까요? 맞아요. 여기서 이것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라 했을까? 7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분의 사인 C분의 얼마는 OK는 뭐다? ER 얼마다? 14다. 여기다 그대로 아까 전에 구한 14분의 5 루트 3. 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써야겠네. 자, 14분의 5 루트 3분의 OK는 14다. 이렇게 하면 K가 얼마 나와요? 루트 3이 나와요. 자, 이제 그럼 다 푼 거예요. 자, 왜 다 풀었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누구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바로 우리 여기 길이 구했어요. 얼마라고? 8 루트 3이라고. 자, 그럼 우리 어떤 넓이? 자, 요 높이 구하고 또 여기 뭐야?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구했어요. 3K라고 써지니까 뭐예요? 3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요거 어떻게 구한다면 여기 사인 C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걸 알고 풀었죠. 자, 사인 C가 있으니까 어떻게 써? 사인 C는 5분의 7 루트 3분의 빗변분의 높이. 높이를 H라고 놓읍시다. 자, H라고 놓으면 이게 얼마다? 14분의 5 루트 3이다. 그럼 얼마야? 14H는 7호 35. 35 얼마? 3이니까. 얘랑 약분되면 H는 얼마? 2분의 15가 되죠. 자, 2분의 15가 되니까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구해요? 넓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 결론 어떻게 돼? 8 루트 3 곱하기 높이. 아까 전에 구한 거 뭐야? 2분의 15 더하기 얼마? 3 루트 3 곱하기 얼마? 2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답 몇 번 나와요? 4번. 36 플러스 36 플러스 30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자, 미분 가능, 즉 미분에 대한 문제예요. 자, 미분 가능하다. 아, 그럼 우린 여기서 키포인트를 다 찾은 거예요, 실제로. 자,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 미분 가능은 뭐예요? 맞아요. 0에서 뭐가 같고 함수값이 같고 또 0에서 뭐가 같아? 미분 계수가 같은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봅시다. 아, 자, 풀어봅시다 한번. 자, 우선 경계선이 누구니까 0이고요. 0을 기준으로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 즉 연속 함수예요. 자, 그리고 fx도 뭐라고? 2차 함수로 돼서 둘 다 연속 함수니까 즉 경계선에서 같으면 우리가 연속이랑 함수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저 맨 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 7은 누구다? f0이다. 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우리 미분 해봅시다. g'x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얼마? 15는 x가 어떻게 할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이게 뭐야? f'x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건 x가 어떻게 할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모두 같아야 돼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계수도 같아야겠네요. 위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5 돼요. 아래다 0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 돼요. 와, 두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fx를 쓸 수 있네요. 자, fx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걸 쓸 수 있어요. bx 제곱. 왜? 즉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지금 뭔지 몰라요. 이걸 모르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1차항의 계수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할 수? 이거 우선 여기 7 알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를 만약에 cx라고 둬도 우리 뭐 할 수 있으니까 f'x는 2bx 더하기 얼마니까 c니까 아, 우리 c 알았네요. c 얼마라고 알았어요? 바로 15라고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x 이제 거의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푼 거예요. 왜 다 풀었냐? 자, g'x 이것만 이제 해석을 잘하면 돼요. 이제 나만. 자, 근데 나도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쉽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네. G'S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C 구했네. 얼마라고? 맞아요. 7이라고. 그럼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저희 그래프 그려서 자, 이렇게 누가 있고
y축이 있고요. 여기서 y절편이 얼마니까? 아, 7이 아니죠. 15죠. 미안. 15죠. 자, y절편이 얼마니까? 15니까 15에서 1차면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봤더니 매차함수야? 맞아. 2차함수야. 어떤 블록?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아래로 블록인데 우리가 뭐는 확실하게 알아? y절편은 확실하게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축이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그림 몇 개야? 하나야. 어? 근데 여기 뭐 했어? G'X도 있고 G'X를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맞아요.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두개 곱을 곱했더니 0이 되는 게 지금 몇개 있다? 4개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럼 우선 이렇게 그려놔야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설명했네. 얘를 또뭐 해야 된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기는데 X축하고 만나는 애몇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그렇게 그리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왜? 얼마큼 평행이동했다고 내가?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을 때 여기 얼마? 이 폭도 4. 이 폭도 4. 아, 다시 쓸게요. 자, 이 폭도 4. 이 폭도 얼마? 4. 그럼 이 폭도 얼마? 4. 와,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걸다풀수 있어. 왜? 여기를 뭐로 놓으면? 알파로 놓으면 여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4. 여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근이 돼요. 아,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재밌는 게요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의 두 근이 누구야? 알파랑 알파 플러스 4야. 맞아. 얘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 뭐에 의해서? 두 근의 곱,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는 얼마? a분의 c다. 즉 얼마다? 5다라고 할수 있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는 얼마다? 5다. 그럼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5는 얼마다? 0이다. 그럼 알파는 누구랑? 마이너스 5 또는 얼마 나와요? 1 나오겠죠. 근데 알파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음수에 있어야 되네. 아, 그럼 구했다. 얘 얼마? 마이너스 5다.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와, 두근 구했어. 자, 그럼 또뭐할수 있어? 두근의 합 가지고도 할수 있죠. 그럼 누구 구할 수 있어? A 구할 수 있네. 두근의 합 어떻게 하면 되니까? 두개 더하면 되죠. 두개 더하면. 얘는 얼마 나와? 두근의 합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A니까요. 두개 더하면 얼마요? 아니, 두 개, 이쪽은 두 개가 아니죠? 여기 두개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는 얼마 돼요? 맞아요. 9 되죠. 이렇게. 아, 맞죠? 9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A까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거의 다온 거예요. 왜다 왔어요?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맞아요. 요것만 구하면 돼. 이것도 방금 전에 구했네요. 여기 얼마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더 얼마 될까? 4 더하는, 다 더하는 거니까 3 되고요. 마이너스 5 집어넣어도 3 나오고요. 그럼 몇 코마 몇을 지나? 3,0을 지나네. 누가? 얘가 3,0을 지나네요. 그럼 뭐야? 0은 6b 플러스 얼마? 15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 구하면 되겠네요. g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구한 누구를 가지고? 자, a 가지고.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9. 여기다 a 9 집어넣고요.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계산해 봅시다.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9, 36 마이너스 30. 그 다음 얼마? 여기 7 계산하면 6 마이너스 8 더하기 13이니까 얼마 나와요? 5 나오고요. 자, 그 다음 G2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요. FX에다 집어넣으니까 우리 FX 찾았네요. 얼마라고 찾았어요?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얼마? 7이라고 구했죠. 이것도 구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얼마? 30 더하기 얼마? 7이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 17이 되겠죠. 아, 미안. 27이죠. 27이 되니까 이두개 더하면 답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다?
32다,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도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을 풀어볼게요. 20번이 이제 이 문제가 풀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아마 고사장에서나 아니면 또 이거 풀어본 사람들은 처음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지수, 아, 이 단원은 지수함수 단원이고요. 지수함수 단원에서 지금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늘 뭐하고 싶어? 구하고 싶어져. 그래서 뭐냐면 x는 5분의 1, x-3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하고 싶은데 근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왜 구해지지가 않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근을 그냥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k는 5분의 1 k-3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다시 k는 5에 3-k. 왜? 역수치했으니까 음수 곱하면 되고요. 얘를 다시 k는 5에 3제곱 곱하기 5에 마이너스 k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얘를 이쪽으로 다시 넘겨주면 5에 k제곱 곱하기 k는 뭐다? 5에 3제곱이다. 아, 이렇게 쓰는 거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쁠 것 같다. k 곱하기 5에 k제곱. 내가 왜 이렇게 바꿔 썼을까요? 맞아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럼 다 푼 거예요. 여기다 몇 제곱 해주면? 양변에 3제곱을 해주면 저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k의 3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은 얼마다? 5의 9제곱이다 이러고 나와요. 아, 그럼 이제 우리 뭘 물어보면 되겠다. f 뭘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5의 9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5의 9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그걸 여기 안 쓴 게 하나 있네. 누구 안 썼어? 맞아요. 얘 안 썼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전체가 누가 되는 값? 맞아요. 이게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 fx가 얼마?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하면 x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어딨어? 식? 여기 있네. 누구? 5의 5분의 1에 x-3이 얼마? 5의 9제곱분의 1이니까 x가 얼마일 때? 맞아요. 12일 때. 즉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줘요? 12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뭐야? f 얼마는? 12는 얼마니까? 36이라고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뭐였어? 5의 9제곱분이니까 f 5의 9제곱분의 1은 얼마가 나와요? 36이 나오죠. 답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답은 뭐예요? 36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다라는 부분 좀 알 수 있죠. 21번 문제는요. 지금 보듯이 극한 또는 또 극한이죠. 극한을 볼 수 있는 문제, 함수의 극한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뭐랄까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뭐랄까 많이 본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근데 3차식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3차는 근이 몇 개거나 한 개 또는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한 개 또는 세 개인데 물론 두 개도 될 수 있겠죠.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인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어떤 걸 잡아가느냐만 잘 잡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어떤 걸 잡으면 근이 몇 개라는 거? 맞아요. 한 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가 0으로 갖는 거면 알파가 이거랑 이거랑 다르면 분명히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 생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1이라고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야? F1분의 F3이 존재해야 돼. 리미트. 뭐. 극한값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요. 이게 존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x가 얼마랬죠? 1이라고 가정한 거죠. 그럼 요 느낌이야. 자, 그럼 요렇게 요 느낌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누구? 맞아. f1도 뭐가 되고 0이 되면 f 얼마도? 3도 0이 돼야 돼. 이게 만약에 근이라면. 그럼 근이 몇 개 존재해? 두 개 존재해. 그럼 이것도 뭐야? 근이 또 3이어야 돼. 그럼 계속 뭐야? 불연속이 늘어나. 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값이 모아면 안 된다? 다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끝나요. 무슨 얘기냐? 여다 이게 알파라고 했으니 F 알파도 0이고 F 누구도 이 알파 더하기 1도 0이니 얘네 둘이 모아할 때 같을 때가 특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이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알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이 다음은 술술술술 갈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 누구야? F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사실 알았으니 당연히 우린 뭐 해주고 싶어? 대입해주고 싶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얼마는? 4는 0이다.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갖고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최대값을 물어봤어. 누구의? 저기다 집어넣은 거 1. 그럼 뭐 어떻게 돼? F 1이니까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보라고 한 거니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바꿀 수 있어? 맞아. A는 B-3으로 바꿀 수 있으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B는 A 더하기 3이니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뭐가 돼요? 이 A 더하기 8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A의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범위를 어떻게 잡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이 몇 개여야 된다? 맞아, 한 개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다시 뭐라 써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가 우리는 100% 누구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여기다 뭐야? X 제곱 여기 뭐야?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건데 여기는 어떻게 쓰냐? 어렵지 않아요. 조립제법 써도 되고 우리 뭐 해도 개수 비교해도 되고 다 맞춰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치면 한번 맞춰봅시다. 1 바꿔서 씁시다. 그러면 1 A B 4 근데 B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맞아요. 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 얼마로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1로 보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맞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얼마 돼요? 더하면 2A 플러스 2 아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 되면 0 돼야 돼 잠깐만요 B가 A 플러스 3인데 맞죠? 잠깐 내가 뭘 잘못한 거야? 1 잠깐만 미안 1A 뭐야? A 플러스 3 그 다음 얼마? 4 아이고 내가 마이너스라고 해놓고 잘못했네 자 1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야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얼마? 4 마이너스 4 얼마? 0 여기 나왔네요. 이게 뭐야? A-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네. 근이 있으면 되는데 맞아. 근이 뭐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누구? 반별식 A-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보다?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를 우리가 이건 여기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풀어봅시다. 그럼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은 0보다 작다.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A는 얼마랑 얼마 사이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인수분해 합시다. 자 마이너스 5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가 얼마보다? 5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럼 얘의 최대값 얼마? 4.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차식이어서 근을 몇 개 갖는다? 근을 한 개 갖는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선택 과목 확통의 제일 마지막 문제인 30번을 할 건데요. 30번 문제가 확률과 통계 30번에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엔 생각보다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 그림이 우리 되게 익숙한 그림이에요. 6월 달에 나왔던 그림이기도 하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그림이 똑같다고 똑같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1이 나오면 얘도 짓고 2 나오면 얘도 짓고 3 나오면 얘도 짓고 4 나오면 얘도 짓고 5 나오면 얘도 집어 6이 나오면 다 뒤집어.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다 앞면이 보여야 돼. 3번 반복한 다음에 몇 번 반복한 다음에? 3번 반복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 반복해서 앞면이 모두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것을 봐야겠죠. 근데 너무 쉽게 보이는 게 있어. 뒷면을 다 뭐로 바꾸면? 맞아요. 앞면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오면 돼요. 그럼 다 뭘 봐? 다 앞면을 보겠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뒤, 뒤, 뭐야? 앞, 앞, 앞이 되겠죠. 어? 그럼 누구를 뒤집으면? 맞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뒤집고 다 뒤집어도 우리가 다 뭘 봐요? 앞면을 봐요. 그럼 케이스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 두 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뭐야? 3, 4, 5가 나온다. 어? 그럼 어렵지 않아요? 3 나오는 확률 얼마? 6분의 1. 4 나오는 확률 얼마? 6분의 1. 5 나오는 확률 얼마? 6분의 1. 근데 3, 4, 5를 뭐 할 수 있어요? 섞을 수 있어요. 섞는 가짓수는 몇 가지? 3패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다? 36분의 1이다. 자, 두 번째. 누구 나오는 거? 1, 2, 6 나오는 거. 어, 똑같네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야. 셋 다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씩이야. 근데 셋을 뭐 할 수 있어? 섞을 수 있어. 이렇게 곱해보면 얼마 돼? 36분의 1 되네요. 두 가지 케이스를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네요. 그럼 얼마? 18분의 1 되겠네요. 답은 얼마? 19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왜? P 플러스 Q니까 18분의 1이니까 19가 되겠죠. 이래서 확률 같은 게 마지막 문제는 글은 되게 길고 예전에 이게 어려웠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풀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적분 이제 30번 문제를 지금 이제 풀어볼 건데요. 미적분 30번 문제를 보면 처음 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건 자주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인 X 안에 요게 지금 X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보면 지금 뭐 극대라는 말도 있고요. 미분을 해야 됐다는 생각도 알고 있고요. 또 그래프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될 거고요. 뭐 원소의 개수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잖아. 우선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가의 조건에 어떤 게 있냐면 F0이 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단순히 여기다 뭘 집어넣어? 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F0이 0이라고 돼 있으니 0을 집어넣어 보면 사인 B 더하기 사인 0 이게 얼마다? 0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F0은 뭐다? 사인 B고 이게 얼마 된다? 0이 된다. 아! 그럼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냐? B에 대한 특징을 잡을 수 있어요. B에 대한 특징을. 자, 왜? 우리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아, 맞아요. 자, B는 뭐다? 정수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숫자가 정수가 써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저기까지. 자, 그리고 자, 그 다음번에 또 2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2파이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F 2파이를 또 대입하면 사인 2파이 A 또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2파이는 2파이 A 더하기 B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뭘 해봐야 되냐? 봐야죠. 자, 사인 2파이가 얼마예요? 0이니까. 다시 F2파이는 사인 2파이 A 더하기 B는 2파이 A 더하기 B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와, 그러면 얘랑 얘랑 무한가 같은 값이 나왔네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사인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자, 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렸죠? 자, 뭐가 됐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뭐야? 맞아요. Y는 X랑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또 다시 한번 크게 그리고 다시 지울 텐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넓적하게 그려요. 이렇게 넓게. 원래 그릴 때. 근데 우리가 뭐 편의상 최대랑 최소 보여줘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디서 배웠을 거냐면 우리 탄젠트 그래프랑 만나는 거 했을 때 탄젠트 그래프 만나지 않죠. 거기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서 1이랑 만나는 점이 얼마냐? 그럼 0일 때. 아, 맞아. 그럼 뭐 누구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맞아요. 이게 얼마인 거? 0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아오고 있는 거야. 자, 2파이
A 플러스 B가 얼마라 했을까? 0이라고 했으니까 A, B의 이제 관계를 안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저기도 문제가 나왔어요. A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놔둔다? 자, B는 마이너스 2파이 A인데 내가 아까 이게 뭐라 했어? 정수파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A 잡을 수 있네. 어떻게 잡을 수 있어? A는 얼마인 거야? 맞아. 1인 거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일 때 뭐가 돼? B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A가 얼마일 때? 맞아요. 1보다 큰 누구? 2분의 3일 때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파이가 될 거고요. A가 얼마일 때? 여기서 2일 때로서 2일 때 B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4파이가 되죠. 경우는 몇 개만 남아? 3개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반은 푼 거예요. 그래서 A랑 B의 관계식을 누구로 찾을 수 있다? 맞아요. 가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뭐냐? 나는 여기서 얘네들 하나로 줄여주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하나로 줄여주는 과정을 하나 해야 될 거고요. 우선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얘를 첫 번째라고 잡아놓고 자, 첫 번째라고 잡아놓고 누구일 때 A는 1이고 B는 누구일 때? 마이너스 2파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1일 때 집어넣으면 자,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X 더하기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사인 X라고 잡을 수 있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안. 자, 우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아까 나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F'A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F'X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F'X를 구해보면 자, 누구 보면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맞아요. 코사인이 되겠죠. 자, 근데 뭐야? AX 플러스 B 더하기 사인 X에다가 곱하기. 우리 무슨 미분해줘야 돼요? 맞아요. 속 미분해줘야 되니까 안에 거 미분해서 써주면 A 더하기 코사인 X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래? 맞아요. 0 집어넣으래요. 그럼 뭐야? F'0은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0. 물론 한번 암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쓰고요. A 더하기 코사인 0 이렇게 써주면요. F'0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 코사인 B 곱하기 A 더하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과 같은 T의 값이 어떤 값 계속 집어넣다가 처음으로 같아지는 값이 4파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 거를 갖고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쓰시다 이제. 첫 번째 걸 갖고 한다면 자, A가 얼마일 때? 1일 때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파이일 때 집어넣는다면 그대로 접어넣을게요. 자, 그럼 F'0이 얼마가 돼요?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2파이 그려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2파이는 얼마가 된다는 사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4파이가 되냐? 보니까 문제를 다시 또 놓고 보니까 자, 어떻게 쓰냐면 여기 fx에다가 집어넣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씁시다. 자, f'x는 뭐가 되냐면 그대로 아까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코사인 a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사인 x 곱하기 a는 1이니까 1 더하기 코사인 x예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걸 찾아보고 싶으니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주 명쾌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뭐야? 1 플러스 코사인 x야. 1 플러스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거? 2가 돼야지 앞에는 커봤자 얼마? 1. 작아봤자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뒤에는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내가 집어넣어 봤어요. 코사인 x가 그럼 누가 되는 애? 1이 되는 애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코사인 x가 1이 되는 애는 4파이보다 작은 누구도 있어? 맞아. 2파이도 있어. 그럼 f'2파이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돼? 코사인 2파이 집은 0 되고 사인 2파이 곱하기 2가 되겠죠? 방금 전에 2파이 0 됐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가 돼? 2가 돼. 왜? 이게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러면 성립해 안 성립해? 맞아요. 안 성립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누구 해봐야 돼? 맞아. 두 번째 거 해봐야겠죠. 자, 두 번째 걸 하니까, 자, 두 번째 걸 해보니,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A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또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파이일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대로 이제 계산 아까 해놨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F'0은,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B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파이.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누구? A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얼마?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얼마 돼요? 얘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자,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 2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우선 이걸 알 수 있네. 그럼 아까처럼 확인을 해봐야겠어. 자, 누구를 가지고? 맞아. 여기다가 대입해서 또 써봐야겠네. 자, 그럼 F'. 자, 누구? X는 누구야? 코사인. 여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분의 3X 더하기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누가 돼있죠? A가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네. 근데 아까랑 똑같아. 자, 왜 똑같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2분의 5. 이쪽에서만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거? 아까처럼 누굴 집어넣어? 2분의 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이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이 파이를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되는가? 이것의 최대값이 되는 아이. 이 파이를 집어넣어보는데 이 파이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그럼 F'E 파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코사인 2, 아이고 미안, 사인 2파이죠. 사인 2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를 쌓을까? 2분의 5라고 했네요. 요 부분만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 자, 얘뭐 돼요? 0 돼요. 사인 2파이 얼마 돼? 0 돼요. 근데 코사인이 얼마야? 1이네. 그러니까 뭐가 돼?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지금 2파이에서 안 됐어. 자, 그럼 이제 누구일 때 확인해 봐야 돼? 맞아. 4파이일 때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누구일 때 프라임이 4파이일 때 확인해서 되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뒤까지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냐면 여기서 보면 범위가 1하고 2 사이가 있어. 근데 1하고 2에서 답이 나오면 너무 뻔하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4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얼마? 6파이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사인 4파이 곱하기, 아까 이거는 해보나 마나죠? 얼마니까? 2분의 5니까 해보나 마나고요. 여기만 해보면 되는데 얘 0이고 얼마니까? 3파이니까 맞아. 마이너스를 되네. 맞아. 통하네.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지금 요 과정은 여기까지 쓰는 걸한 거기 때문에 다시 좀 지워서 또 다시 그 뒷부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찾은 건 요걸 찾은 거예요. 누구랑 누구 찾았어? A랑 B 찾았어. 근데 우리 문제가 있죠. 자, 왜 이제 미적분 30분이 어렵냐? 이 얘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푸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시 풀어야 돼요. 자, 왜 다시 풀어야 돼? 뭐, 무슨 점을 찾아야 돼? 극대를 찾아야 돼. 열린 구간 내에서 모든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 또 A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값까지 찾아줘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고요.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 아니까 대입은 해서 써주는 게 좋겠다. 자, fx를 뭐라고 써줘요? 사인 2분의 3x 더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사인 x 요렇게 써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얘가 솔직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얘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걸알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 우리는 사인이 무슨 함수니까? 주기 함수니까 2파이씩 더하면 그 똑같다는 걸 아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줘요? 사인 2분의 3x 더하기 얼마? 파이 더하기 뭐야? 사인 x 이렇게 바꿔주면 좀더 편할 거고요. 또그 다음번에 또 어떻게 바꿔줘? 자, fx를 또 어떻게 바꿔줘? 파이 플러스 세타. 요 전체를 모른다면
세타로 온다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 2분의 3x 더하기 사인 x로 바꿀 수 있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야 이 다음이 좀 쉬워져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자 우리 뭐만 찾으면 돼? 맞아요. 이제 얘를 가지고 찾으면 좋은데 자 얘를 우리 또 뭐 해봐야 돼?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 미분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f'x 즉 미분을 한다면 자 얘 미분하면 뭐 돼?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3x 더하기 사인 x가 될 거고요. 곱하기 속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 뭐만 보면 돼? 얘 부호만 보면 돼. 얘 부호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얘도 무슨 함수? 증가고 얘는 오르락 내리락 해. 저 뭐야? 최고 작을 때와 최고 클 때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값의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를 0하고 4, 8, 실제로 그림도 그리면 우리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그래프보다는 1차함수 그래프가 더 날카롭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면 얘는 얼마부터? 0하고 열린 구간이니까 0보다 크고 여기다가 4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니까 얼마? 6파이 이내에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합시다. 자 얘는 부호가 항상 양수니까 프라임이 뭐가 바뀌어야 돼? 극대. 즉 뭐에서? 극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뭐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니까 우리 누구 그래프를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래서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코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왜? 6파이까지니까 세 주기를 그려서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그려지고요. 지금 여기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누가? n이 얼마다? 3이다. 요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에서? 아, 미안. 이렇게 세 개가 아니다. 잘못 그렸다. 아,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어, 큰일 날 뻔했다. 자,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겠네.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나오네. 자, 어디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니까 마이너스 잠깐만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여기까지 가죠. 자, 세 주기 갔고요. 지금 어디서 나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 개. 세 개는 변함이 없는데 아까 그림을 좀 잘못 그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n이 얼마라는 사실? 3이라는 사실.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요? 알파 1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 점은 여기서 보듯이 얼마예요?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누가? 2분의 3x 더하기 sin x가 얼마가 되는 아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아이가 가장 작은 근이라는 것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다 썼으니까 선생님 지울게요. 자 그럼 얘발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sin x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x 그림이 되니까 얘는 우선 sin x 너무 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돼? 맞아. 그냥 그리면 돼. 자 그냥 그리면 되는데 뭐 했어? 얘가 누굴 지나? 요거 바꿔보면 2분의 3으로 묶으면 파이 마이너스 x가 돼. 맞아. 파이 콤마 0을 지나고 즉 파이 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가? 2분의 3. 근데 아까 좀 그랬잖아. 만난다고. 이게 어떻게 만난다고? 하나만 만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끝났네. 요 점이 맞는 거네. 이 점 얼마야? 파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까지 간 거예요? 얘까지 구했네요. 자 그러면 구했네. 얼마? 이것은 뭐야? 3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저기 a가 아까 얼마였어요? 2분의 3이었고요. 자 그 다음 b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 파이였네요. 자 그럼 뭐예요? 3 파이 플러스 얼마? 2분의 9 파이니까 2분의 15 파이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17이 되겠죠. 기하의 30번을 또 볼게요. 자 기하의 30번은 이 문제는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계산이 좀 길어. 선생님만 긴지 너네들도 긴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좀 길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왜 기냐? 우선 첫 번째 요게 나와 있어요.
XB, XC, XB, XC. 그러니까 뭐야? XB 벡터랑 XC 벡터랑 더한 거랑 더한 것의 크기와 XB 벡터랑 XC 벡터를 뺀 것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선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뭐 했냐면 양변을 제곱했어. 자, 뭐 했다고? 자, XB 벡터 더하기 XC 벡터 전체를 뭐 해줘? 제곱해줘. 왜? 크기가 같으면 제곱해도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 벡터 제곱하면 되죠. 예. XB 벡터의 제곱 더하기 2 XB 벡터 내적 XC 벡터 더하기 XC 벡터의 전체 크기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맞아요. 똑같죠? XB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XB 벡터 내적 XC 벡터 더하기 뭐가 돼요? XC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너무 쉬운 게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져. 이쪽 넘어오면 결국 뭐야? XB 벡터 내적 XC 벡터는 얼마 된다? 0이 된다. 우리 벡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뭐예요?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X를 기준으로 BC를 가는 게 수직이야? 맞아요. 누구 위에 있어? 이 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하고? BC랑 사이에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그럼 여기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P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걸 보면 얘도 되게 많이 보던 표현이에요. 뭐냐면 4, P, Q는 P, B 더하기 2, P, D야.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시작점이 P야. 근데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4, P, Q 벡터는 3분의 P, B 벡터 더하기 2, P, D 벡터가 될 거예요.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맞아요. P, B 대 P, D를 물으면 때문에 2대 1 내분하는 점이죠. 어, 그러면 P, B랑 P, D가 어디 있어? 어, 여기 P가 있고 P, B, P, B, D가 이렇게 선이 있겠네요. 자, 그럼 얘 몇 대면? 맞아요. 2대 1 내분하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점을 뭐로 나타낼까요? Y라고 씁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3분의 4 P, Q는 P 뭐라고 쓸 수 있어? Y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계산 간단하게, 그러니까 분수보다는 분수 아니게도 계산하기 쉬울 테니 우선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냐고 했냐면 자,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 문제 풀이법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AC 벡터와 AQ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자, AC랑 AQ가 근데 AC는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AC는 어떻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AQ는 맞아. 여기 어딘가에 점이야. B니까. 그리고 얘도 움직여. 와, 그러면 항상 원이 나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맞아요.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그럼 요 점을 우리 O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O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O 써서 표현한다면 뭐야? 4. 뭐요? 당연히 알죠. 우리 뭐하면 돼? OP 벡터 마이너스 뭐야? OQ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뭐라서 3 한다면 뭐야? OP 벡터 마이너스 뭐야? OY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면 우리 또 계산을 또 풀어서 한번 해봅시다. 4 누구야? 계산 그냥 흰색으로 합시다. 4 OP 벡터 마이너스 4 OQ 벡터는 3 OP 벡터 마이너스 3 OY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맞죠? 자, 그러면 OQ를 표현합시다. 그럼 뭐야? 4 OQ 벡터는 이쪽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면 뭐예요? OP 벡터 더하기 3 OY 벡터 다 양수로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C 벡터랑 AQ 벡터를 내적한 걸 물어봤으니까요. 내가 방금 전에 뭘 구했어? 맞아요. OQ 벡터를 구했어요. 그러면 O는 정벡터니까 정점이니까 P는 뭐냐 동점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P는 동점이니까 얘를 갖고 성분을 좀 나눠서 써볼게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다시 써볼게요. 자, AC 벡터 내적 AQ 벡터를 우리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AC 벡터 내적 AO 벡터 더하기 OQ 벡터로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모여서 분배 법칙을 쓰면 AC 벡터 내적 AO 벡터 더하기 AC 벡터 내적 OQ 벡터 나올 수 있고요. AC랑 AO는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C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좌표로 나타내면 이건 어떻게 나타내면 좌표로 나타내면 얘가 몇 코마 몇이야? 4,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면 A를 0,0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4,4라고 쓸 수 있고요. AO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여기가 뭐야? 2, 얼마? 마이너스 4로 쓸 수 있겠네요. 이게 계산하면 얼마야? 8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나와요? 24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아주 쉽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 구하면? 맞아요. 여기 AC 벡터랑 OQ 벡터. 여기 OQ 벡터 있으니까 저 내적한 걸 구해볼게요. 자, AC 벡터랑 누구를? OQ 벡터 내적을 구해보면 AC 벡터는 써져 있고요. OQ 벡터 내가 방금 전에 구했네요. 얼마라고? 4분의 1 OP 벡터 더하기 얼마? 4분의 3 OY 벡터라고 구했네요. 자, 얘도 아까 똑같이 뭐 해서? 분배 법칙 4분의 1 AC 벡터 내적 OP 벡터 더하기 4분의 3 AC 벡터 내적 OY 벡터라고 나타낸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AC 벡터랑 OP 벡터는 OP가 뭐하기 때문에 동벡터, 움직이는 벡터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뭐하면 방향이 같으면 최대값, 방향이 반대면 최소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면 못 구할 것 같지만 얘는 둘 다 뭐예요? 정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C 벡터는 우리가 내가 방금 전에 좌표로 나타내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네. 4,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4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4 내적. OY 벡터만 우리 성분을 쓰면 되는데요. 얘 성분 구하는 건 여기 미리 써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갖고 이렇게 등분을 하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 4. 근데 이게 얼마? 3분의 2가 되는 점이에요. 그럼 얘 뭐라고 썼어? 4의 3분의 2가 되는 점이니까 3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밑으로 3분의 1만큼 내려오면 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OY 벡터를.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뭐 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니까 얼마? 3분의 2, 얼마라고? 3분의 2, 빼면 3분의 12니까 3분의 8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내적을 써주면 계산하면 4분의 3이고요. 이 뒤에 계산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되니까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4가 되네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어떻게 다 구했어? 맞아요. 요거를 다시 풀어 써주면 여기다가 얼마 더하기 24 더하기 누구야? 4분의 1 AC 벡터 내적 OP 벡터 마이너스 얼마?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의? 얘 최대 최소만 알면 되겠죠.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8이에요. 근데 얘 최대값은 얼마야? AC 벡터. AC 벡터의 길이 얼마? 1대 1대 루트 2니까 얼마? 4 루트 2. 얘 최대값은 얘 값은 얼마? 4 루트 2. 근데 OP는 같은 방향, OP는 반지름이 2인 거니까 같은 방향 가르치면 2,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다 곱하면 2가 될 때가 최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뭐가 될 거야?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최대를 곱하면 얼마 돼요? 더하기 2 루트 2가 되고요. 최소는 뭐가 돼요? 18 마이너스 얼마?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냥 뭐야? 합차니까 18에 뭐야?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얼마? 324 마이너스 얼마? 8. 즉 얼마다? 316이다 되는 거겠죠. 이거 답은 얼마다? 316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 벡터에서 나왔던 최대 최소 곱할 때 합차식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